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자.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 절제입니다. 절제는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 그의 태도이며 자신을 향한 결심입니다. 사랑의 차한 잔을 마시면서 사랑과 희락을 노래하는 삶에 화평을 말하고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 자비하는 사람으로서 양선하는 사람이 되어 충성과 온유한 마음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절제를 배우면서 살아갑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를 동영상을 보면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설명책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과일자라는 특별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그 나무에서 자라는 아홉 개 열매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지요.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다른 한 열매는 기쁨. 우리가 기쁠 때는 행복한 마음에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싶죠? 글쎄요,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는 게 좋겠지요? 여기 충분히 요리해 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배고픈 사람은 이리 와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는 또 하나의 열매는 자비. 내게 있는 장난감을 다른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것도 자비지요.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의 하나는 착함이에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고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하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요. 또그 성령의 열매의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하는 일에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지요.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으니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죠.
애완동물들과 조심해서 놀아주는 것도 온유함이지요.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난 참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매는 인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난 이제 적당한 때를 기다릴 거야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자제심, 성령의 열매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순서를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사랑과 성실과 인내와 온유함과 착함, 그리고 자비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제심이지요. 알았죠?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사탄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성도는 필히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첫째, 절제라는 말의 뜻을 살펴봅니다. 절제, 마디 절자, 그리고 억제할 제자입니다. 분에 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함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제하여 방종하지 않도록 애씀을 말하여 절제라고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본다면은 엔크라티오마이라고 하는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다스리다, 스스로 자제하다, 삼가다, 자제하는, 통제하는, 다스리는 힘을 가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self-control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제, 자제심, 극기입니다. 셀프는 자기 자신, 나,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컨트롤은 지배, 관리, 통제, 단속, 감독, 억제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셀프 컨트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남을 향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향하여 관리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절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절제에 관련된 말씀을 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우쭐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는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서 1장 8절의 말씀.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디도서 2장 2절 말씀. 모든 일에 자제하라. 무절제한 생활을 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좋은 습관을 절득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 은행을 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기 통제는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자기 통제는 욕망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훈련을 자기 절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는 자신의 식욕과 혀를 제어하는 능력, 자신의 재정, 지혜롭게 사용하는 능력과 유혹으로부터 돌아서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광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요,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자제는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의미합니다. 자제의 습관은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절득은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위해 조절하고 참는 것입니다. 절제는 극기를 의미하는 바 죄행을 단절함이며 경성하여 세상의 것에 도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는 모든 미덕의 진주 고리를 이어주는 비단의 실과 같습니다. 절제는 본능에 대한 의지의 억제력을 보장하고 욕망을 단정함 안에 묶어둡니다. 절제는 생활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용기를 말합니다.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낼 줄 아는 자질을 의미하며 성적 욕구에 대한 자질을 권면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절제는 인내의 고통을 낳지만 이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 됩니다. 절제는 자기 극복과 관리를 말합니다. 절제는 자기 억제 또는 자기 통제라는 의미 있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신의 기질상의 약점을 자제하는 능력, 자기 훈련,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맺어질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절제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주어진 본능과 욕망을 좀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제는 주어진 충동과 욕망을 좀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절제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는 결심입니다. 절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참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최고의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과 보다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쾌락의 유혹을 조절하고 창조된 재화를 사용하는데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덕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하고 손상 없는 사랑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 인격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절제는 이루려면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절제와 자제심이 없으면 자기도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제의 덕은 음식, 술, 담배, 약물의 남용 등 온갖 형태의 과잉을 피하게 합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모든 것을 삼가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근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지도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자제력이 결여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거울 삼아 미래를 계획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완벽한 협력을 만듭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 아래 움직입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실패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역경과 실패를 자산으로 삼게 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채무 관계가 명확합니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유지합니다. 절도 있는 사람은 그의 감각적 욕망이 선을 향하게 하고 건전한 조심성을 지킵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절제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망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자기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기를 포기하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인생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통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말, 뜻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적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정상을 자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성에 대하여 자기의 욕망을 금하는 능력,
우리를 미혹시키려는 강한 욕망을 통제하여 제어하는 것을 자기 통제입니다. 이해하고 식별할 능력이 있는 이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면서 우리의 자유와 이성을 사용하여 우리의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자기 통제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절제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의 절제 없는 정욕이 말이나 권력을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는 욕망이 바다에 표류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덕목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생활 태도입니다. 끝없이 소유하고 욕망이 부패를 가져오고 마침내 그것이 이웃의 고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균형 감각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인격과 생활 속에 나타내야 할 덕목입니다. 절제는 자기 조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일체 기능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제는 우리의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제 성령의 9가지 강의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감사합니다.